오늘은 전신 운동이지만 그 중에서도 복사근을 좀 더 집중해 볼 수 있는 사이드밴드 트위스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랭크 자세에서 사이드 플랭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리를 몸통을 돌린 상태에서 왼손은 천장 위로 올려줄 거예요. 동작을 하는 동안 골반을 더 위로 끌어올려 주실 거예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몸통을 회전해서 왼손이 오른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다시 위로 업 올리고 시선은 손끝을 따라갈게요. 다시 다음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후 골반 더 위로 끌어올려 주고요. 다시 회전 동작 반복합니다. 귀어깨는 계속 멀어지게 유지해 주시고요. 옆구리를 올리기보단 골반을 더 끌어올려 주려고 해주시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귀어깨 멀리 한 번만 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골반 더 높이 끌어올리고요. 그대로 발을 돌리고 몸통을 틀어서 사이드 플랭크로 위치해주시고 위에 있는 팔은 천장 위로 끌어올려주실 거예요. 동작을 하는 동안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일직선 만들어주시고 골반 계속 높이 끌어올려주실게요. 몸통을 틀어서 시선 손끝을 따라가고요. 다시 위로 올리면서 천장. 다시 다음 몸통을 계속 회전하면서 동작 반복해주세요. 후. 다시 다음 동작을 하는 동안 어깨가 빠지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계속 골반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끌어올려 줍니다. 혹시 손목이나 어깨에 무리가 가신 분들은 동작 피해 주실게요. 그대로 다음 내려와서 다시 처음과 같은 자세로 돌아와 동작 마무리 해 주십니다.